아, 여기요? 단양이지? 네. 네, 일단 단양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아, 단양이죠? 네, 단양이 어딜까요? 네, 단양에서 가봐야 될 곳,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스릴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 단양의 핫플 만천하 스카이워크입니다. 아, 지금 정확히 보이는 그 건축물이 스카이워크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네, 이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단양에서 지금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은 테마파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안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즐기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동력으로 활강하는 집 와이어부터 숲을 달리는 알파인 코스터, 또 동행 최장 길이의 슬라이드, 그 다음에 하늘을 걷는 듯한 스카이워크까지 다양한 액티비티가 한 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스트레스를 딱 풀기 좋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여행지로 정해봤습니다. 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보니까 스카이워크인 것 같은데 약간 모양이 솔방울 모양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큰 솔방울. 네. 아주 큰 솔방울. 네, 맞습니다. 솔방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말구평으로 지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이곳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남한과 절벽 위에 이제 솟아 있고요. 8, 90m 수면 위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하늘길을 걷는 듯한 스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데크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분 정도면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길이 15m, 또 폭 2m 정도의 세 손가락 모양 전망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을 걷게 되면은 정말 절벽 끝에서 걷는 짜릿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시내 전경뿐만이 아니라 멀리 소백산까지 눈에 담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정말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 나왔던 그 집 와이어 요즘에 되게 인기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이제 탁 타면 그냥 남한강 보면서 싹 내려가면 스트레스 쫙 풀리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 오셨다면은 당연히 조금 겁이 있으시더라도 이 집 와이어는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두 개의 고정된 와이어 로프를 타고 980m를 무동력으로 활강을 합니다. 단양만의 이색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밌겠다. 남한강 수면 120m 높이 상공에서 시속 50km나 됩니다. 정말 짜릿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연 모습을 또 본 모습 그대로 두면서 최대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고요. 그림 같은 남한강과 또 주변의 절벽들을 보면서 상쾌한 바람을 느끼면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릴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집 와이어 꼭 이용해 보셔야겠죠. 네. 또 저는 아까 그 영상에 알파인 코스터라고 산 속에서 타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타는 거 그거 너무 타보고 싶거든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알파인 코스터도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거의 1km 가까이 되죠. 960m 길이의 알파인 코스터고요. 최대 시속 40km 빠르게 질주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다 열광하는 인기 만점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263m 원통을 따라서 탑승용 매트를 착용하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지금 나오고 있죠. 슬라이드도 굉장히 좀 인기가 좋습니다. 국내 최초 최장거리를 자랑을 하고요. 또 대부분의 이제 워터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여름 한철에만 즐기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건식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즐기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단양하면 사실 빠질 수 없는 게 이거 아닙니까? 패러글라이딩. 이거 해봐야죠. 그렇지. 맞아요. 네, 패러글라이딩은 정말 이 단양 자체가 패러글라이딩의 성지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단양 패러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즐기시기에 딱 좋은 곳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단양이라는 도시 자체가요. 섬처럼 산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바람이 산에 막히게 되고요. 또 비가 내리는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1년 중에 300일 가까이 패러글라이딩이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양 자체가 산과 강, 마을이 한데 모여 있기 때문에 시선을 어디에 두어도 지루하지가 않고요. 자유롭게 하늘을 날면서 단양의 빼어난 경치를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예약을 한 뒤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